대통령님 계신데 옆에서 울면서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을 저희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연사님들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박성문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덕 대표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재 대표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덕 상임고문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저희 오이 박사의 원로이시고 어른이신 이상목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목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문 대표님이십니다. 귀하께서는 오이 박사 100회 집회까지 해박하시고 열정적인 연설로 동지님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어 애국 동지님들의 존경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이 박사 단장 이정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기덕 박사님,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석철 교수님도 제가 호명을 깜빡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경덕 상임고문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영산 대표님, 박싱TV 대표님, 김장로TV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장경덕 상임고문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귀하는 평소 오이박사 집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애국방송을 통해 헌신하시고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동지님들과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이박사 단장 이정신.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에 문영산 대표님, 성함은 박병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내용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패 오이 박사 단장 이정신. 귀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유일한 애국 집회인 오이 박사 100회 집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국 동지들과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오신 데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오이 박사 애국 동지 일동.